오늘은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요, 목표예요. 목표 goals. 그러면 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데, 저희 학교 다른 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구신지? 네. 또 저학년 부모님들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저희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교수 선생님이세요.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수학 선생님이신데, 이 분이 목표가 있으셨어요. 이게 지금 작년 건가요? 사진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분의 목표가 뭐였을지 혹시 아시나요? 이 분은 옛날부터 아셨으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시나요?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2015년의 모습. 네, 이제 약간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2019년의 모습.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계시고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 그러면 이분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살 빼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제일 obvious하게 보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오로지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되신 게 아니고요.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있으면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어나기가 싫고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고 또 식욕 먹는 걸 조정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얘기할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표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목표에 대한 연구를 보시면 주로 두 가지 크게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목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그 내용은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목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더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왜? 그러면 옷이 맞지를 않는다. 아니면 더 이뻐 보이고 싶다. 아니면 더 건강하고 싶다. 그것을 또 목표로 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내용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는 뭐냐면 결과가 있고 성과가 있으면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죠. 그리고 그 목표에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목표에 있는 데서 이 디스턴스가 있잖아요. 그 디스턴스를 좁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목표가 있을 때. 근데 목표에서 이제 제일 카테고리들이 몇 개 있어요.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는 사회적, 인지적, 성취적, 그리고 정서적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들 예시를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를 목표로 하실 수도 있고 그 아이들 자체도 아 내가 이 반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회적 목표인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그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라면 이제 사회적 목표고요. 만약에 인지적 목표는 이제 자기 생각 아니면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떤 내용들을 연결하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이들 중에서 암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나는 이제 이 암기 스트래티지를 배우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수 있죠. 저희 아이들이 주로 하는 암기 그거는 이제 달달달달달 외우는 암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암기를 하려면 뭐 그림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저도 뭐가 어디에 들어가고 뭐가 나가고 세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는 이게 더 많고 이 세포 밖에는 이게 더 많다. 그렇다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나는 뭐가 안에 더 있는지를 기억하려면 이 그림을 그려서 아 얘가 여기 더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적인 그 example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적 목표를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그 생각으로 배워야 될지 그런 목표가 들어가 있을 때 여기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취적. 저희가 성취라고 생각하면 주로 그 뭐죠? grades, 성적 아니면 뭘 끝냈다, 뭘 받았다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취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저희가 마라톤 뛰는 거, 마라톤을 끝난 거, 그게 이제 성취 중에 하나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꼭 이렇게 학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
삶의 다른 부분도 영향 그 부분도 apply 그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리고 아까 12학년 아이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 아니면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성취 목표 중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은 저희가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서적 목표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 내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목표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오늘 더 그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동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박사학위 공부했을 때 동기를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면 동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이제 뭐 몇 년 후에 막 그런 목표를 쓴다면 저희 동기에 영향을 많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쓸 때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이런 특징들. 그래서 하나는 구체적이고 두 번째는 자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당히 어렵고 마지막은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 만약에 저희가 이번 학기 안에 아니면 다음 학기 근데 이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너무 오랜 기간을 놔두는 목표를 쓴다면 동기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못한다는 그 점이 오늘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드리면 혹시 저희 아이들 중에 이분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는데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만드신 그 분이시고 이제 CEO이신데 만약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요즘에 물어보면 너의 꿈이 뭐냐? 그래서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이 뭐 변호사, 뭐 의사 이런 프로페션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좀 뭐 중학교 정도겠죠? 초등학교에도 그런 대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건물주? 그러니까 자기 빌딩 하나 있고 그냥 렌트해서 돈만 편하게 받는 게 목표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예시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내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부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거는 빌딩 하나. 근데 그 빌딩은 일산, 뭐 파주, 뭐 김포, 아니면 뭐 강남. 그럼 그 빌딩의 그 액수라 그래야 되나요? 요즘에 강남의 빌딩의 액수 아시나요? 뭐 1억? 뭐 10억? 뭐 이런 기준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그냥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 부자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뭐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빌 게이츠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내 목표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안 가까워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쓸 때 구체적으로 쓰고 그 기준, 내가 생각하는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아니면 내가 살을 빼고 싶으면 내 목표가 뭔지 그냥 0.1g, 0.5g, 뭐 1kg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빌 게이츠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다면 그분이 만약에 스톡에 얼마나 있으시고 만약에 집도 몇 대 그 얼마인지 집들이 그리고 뭐 빌딩도 있으시면 빌딩 얼마 있고 그리고 그 세이빙 아카운트 같은 게 있으면 세이빙 아카운트에 얼마 있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그 기준으로 아 내가 지금 내 목표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 부분에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의 재정을 잘 모르지만 저희가 만약에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리치 되고 싶다면 아마 이게 안 맞겠죠? 적당히 어려운 거는 저희가 평생 아마 일을 해도 빌 게이츠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목표는 그 저희 동기에 많이 유익할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아무리 24/7 7일 동안 아무리 일을 해도 전혀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목표는 별로 저희 동기에 그 자극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보다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수준이 가깝다 그래야 되나요? 뭐 제가 만약에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이 일산에 있다. 그러면 일산은 1억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좀 더 비싼데 강남은 더 비싸겠죠? 서울 어딘가에 뭐 1.1, 1억, 2억 정도 그 목표를 둔다면 그게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목표를 위해서 뭔가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아까 쓰신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특징들이 있지를 않으면 그 목표는 동기에 별로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의 목표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도 제가 이 세미나를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했어요. 이번 저희 학기 초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 끝나시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대강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이걸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번 학기에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쓰고 그 목표가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게 수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몇 명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목표를 하나하나 보시고 아, 이 목표는 구체적인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금년 말까지 세이빙 아카운트에 뭐 20만 원을 가지고 싶다. 그거는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 게 얼마인지 그 세이빙 아카운트에 20만 원이 있는 게 언제까지 시간 그러면 이번 이 금년 말이면 이게 되게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5년 후, 5년 뒤, 10년 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자세한 거하고 구체적인 거 조금 비슷한데요. 조금 구분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큰 목표가 있으신데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작은 목표들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세이빙 아카운트에 20만 원을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나는 뭐 외식하는 걸 줄이던가 아니면 돈을 알바를 따로 해서 더 벌던가 아니면 직장을 더 페이가 나은 대로 하던가. 그러니까 그 자세한 그 조그만 것들을 쓰실 때 그게 이제 엘라보레이션 안에 들어가고 내가 이제 20만 원이라는 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냥 아 내가 돈을 더 세이빙 아카운트에다 넣어야 되겠다는 좀 막연한 건데 딱 20만 원 그 기준을 하면 아 내가 지금 20만 원? 10만 원이 있다. 그럼 점점 가까워져. 15만 원이 있다. 점점 내 목표를 이루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에는 만약에 이게 너무 쉬우면 그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지금 세이빙 아카운트에 10만 원? 19만 논이 있으신데 목표가 20만 원이면 굳이 이거를 하시고 싶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어려우면도 안 되고 너무 쉬우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나가지만 좀 적당히 나갈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맨 마지막은 너무 뒤에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한 3개월, 6개월 많으면 뭐 1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들을 처음 쓰실 때 없었으면 지금 간단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그거대로 저희가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지금 봤던 그런 목표의 특징들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 삼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고 전도인데 이거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적당히 어렵지 않게 그리고 시간으로 가깝게 저희가 쓸 수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선교하고 전도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함께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 위에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얘기하셨던 분들과 함께 저희에게 주신 목표는 이제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자세하게 그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좀더잘 자란 그 목표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나누신 다음에 같이 다시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픽하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큰 목표는 이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이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러면 장소를 생각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아와 땅끝까지 그 말씀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게 얼마나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시간적으로 very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라.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클루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게 우리가 먼저 죽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든.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인 면에서는 좀 구체적이지만 아주 정확히라는 아주 구체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혹시 더 붙이실 분 있으신가요? 아니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세한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는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두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그 설교에서 들을 때는 이제 유대아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는 우리가 그 좀 멀린 사람, 뭐 다른 나라들, 한국이면 뭐 중국, 뭐 Japan, 뭐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 이제 땅끝까지는 완전 모르는 그런 것까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서도 전도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근데 어렵지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우리를 성령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로 생각했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거는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건강 때문에나 사고 때문에나 이제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이나 만약에 죽질 않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안 오시면 이게 기간은 되게 좀 긴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okay, so I go evangelize, I go witness. 근데 이제 question은 그거죠. 이제 누구를? 그러니까 주변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주로 제 아이들에 대해서 그 뭐라죠? 자랑? 자랑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아까 내니 어머님처럼 저도 애들이 두 명 있는데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한 명은 지금 그 고등 학교에서 고3, MD, 그리고 브랜드 1학년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브랜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가 그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노방 전도, 이렇게 거리에 가서 그 교회 그 뭐죠? 안내지나 선물 같은 거 나눠주는 건데 이거를 원래 주중에 하다가 이제 토요일날 오전 아니면 오후로도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같이 가자 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망설였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애들하고 원래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에밀리는 이제 뭐 원서 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든하고 첫 번째 간 날이 언제였냐면 10월 29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브랜든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브랜든 생일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가 김포에 있는데 그 구례동에 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서 이제 브랜든도 나눠주고 저도 나눠주고. 근데 저는 노방전도가 참 어려운 게 저도 되게 내숭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활발한 성격이 아니라서 또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하기가 되게 좀 뻘쭘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서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근데 남편이 또 가자니까 이제 가서 브랜든하고 같이 있었는데 브랜든도 되게 뻘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해보지도 않고 또 이거를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너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이거를 줘. 그래서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 하는 모습을 그 옆에서 그 이렇게 플랜컬 같은 거 하시고 뭐 그 교회 안 나가면 뭐 지옥에 간다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 좀 아주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이게 좀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브랜든을 전도하는 모습,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이렇게 길거리 지나갈 때 누가 뭔가를 줄때 반응들이 되게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한 분은 그냥 아예 모르는 척 지나가고, 아니면 또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고, 아니면 그냥 고맙다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그래서 브랜든하고 저도 그런 걸 그날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 이제 다 나눠주고 집에 갈, 그러니까 교회로 다시 가려는데,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러 오신 그분이 이제 브랜든이 지금 8살인데 그렇게 전도하러 나왔다는 게 너무 이뻐서 얘한테 용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용돈에게 10,000원을 줘서 얘가 또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 생기신 거죠. 이제 자기 생일인데다가 전도 나왔는데 이렇게 또 용돈도 받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분도 보기에 그 어린 영혼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참 예뻐했는데 이분도 그렇게 예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브랜던의 마음에 또 이렇게 위로를 또 이렇게 상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도 계속 조금 뻘쭘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에 저희가 교회를 갔는데, 저희가 그 예배가 2부 예배가 있어요.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고. 근데 1부 예배 때 저희 브랜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전도지를 받은 분이 오신 거예요. 1부 예배 때 다음 날에. 다음 날에 오셔서 자기가 그 애하고 그 엄마하고 있던 그 사람한테 그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자기가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오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아예 등록까지 그날에 하시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오신 게 하나님이 약간 저한테 이게 약간 저는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근데 이렇게 나눠주기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하신 영혼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제 그 보내주신 것을 제가 보고 아 하나님이 이거 그래도 귀하다고 생각을 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이제 약간 아 이거를 약간 계속 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브랜든, 이번 주도 브랜든하고 같이 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게 덜 추상적일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이렇게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에서 만약에 저도 저희 엄마는 믿음이 있으셔는 저희 아빠는 믿음이 없으시고 오빠들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뭐 일주일에 두 번 뭐 한 10분 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노방 정도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아예 토요일 날 아침에 스케줄은 거기 빼서 노방 정도로 가는 것, 뭐 금요일 말까지 매주 가는 것,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해놓고 자세하게 또 할 수 있는 만큼. 왜냐면 그 주일날에도 다시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토요일날이나 이렇게 따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나는 토요일날 벌써 했는데 그래서 그 주일날에 다시 또 더 하라고 주는 것을 약간 제가 일부러 너무 이게 부담이 많으니까 이렇게 안 받았는데, 저도 약간 그게 이제 저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우리 가족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조금씩 너무 어렵게 삼지 말고, 너무 아 내년까지 뭐 내후년까지 뭐 100명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한두 명이라도 뭐 3개월 안에 그렇게 목표를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